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마지막 이슈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이지만 길지 않은. 나참 이상해. 한동훈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 거지요? 제 기사만 봤는데 오늘 임명됐습니까? 임명된 걸로 아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했죠? 제가 기사를 마지막에 못 봤어.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하여튼 윤재욱이 추천했고 한동훈이 수락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어저께죠? 어저께 한동훈 이렇게 비대위원장 세우려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당성을 만들려고 절차를 만들려고 뭐 했습니까? 여당 원로들 모아놓고 마치 상임고문단들한테 허락받는 것처럼 상임고문단이 아 한동훈 해야지 그런 얘기 들으려고 모형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원로들을 딱 모아놓고 한동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로들이 아 동훈이로 가야지 아끼면 안 돼. 이런 분위기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한동훈은 용산에서 꽂은 게 아니고, 윤심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는 원로들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런 거 만들려고 어저께 상임고문단 만나서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웃긴 말들 나왔어요. 서로 한마디씩 하는데, 뭐라고 하냐. 아, 당 원로 다수가 당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동훈을 아낄 이유가 없대요. 아, 씨발. 한동훈이 뭐라고? 한동훈이 뭐라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웃긴 거. 유흥수 전 의원. 뭐라고 하냐? 당이 지금 이순신 장군 상황처럼 배가 12척만 남은 상황인데 한 장관을 아낄 게뭐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어요. 야,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원로가 했나 봐. 이순신 같은 지금 조선이 거의 망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때 이순신 같은 영웅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다? 한동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은 이순신이 아니고 뭐 원균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한동훈이 이순신이면 이준석이 그랬죠? 윤석열은 선조냐? 막 그렇게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그냥 제가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했던 우리나라의 독립전쟁 영웅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육사에서 홍범도, 안중근, 김자진, 이해영 같은 분들 흉상 다 치워버리고 그분들 독립전쟁 영웅실이 있거든요. 그 영웅실도 다 철거해버렸거든. 윤석열이 지금 뭐 일본하고 한테 절절 매잖아. 일본은 우리의 친구.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얘네들이 일본에 대해서 대항했던 독립운동 가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육사에서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내칠 때 핑계가 뭐였냐? 이분들은 육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해방 이전. 얘네들 머릿속에는 해방 이후 공산당하고 싸웠던 영웅들이 진정한 육사의 영웅들인 거죠. 육사 만들어지기 전에 일제시대에 항거했던 이분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야. 실제로 여러분 보수,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영웅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하고 백선여반이냐.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박민식 같은 새끼 법무장관, 이 새끼가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승만은 너무 훌륭하다. 하고 있잖아. 실제로 지금 보수들 지금 이승만
백선엽을 거의 뭐 최고로 여기고 있잖아요. 빨갱이가 싸운 영웅들.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백선엽은 빨갱이를 때려잡고 전쟁 영웅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동훈 같은 새끼들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영웅이다 했을 때 누구를 비유해야 돼? 이승만이나 백선엽을 비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승만이 너무 싫어요. 저는 백선엽이 너무 싫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얘네들을 다 너무너무 싫어해. 하지만 보수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법무장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얼마나 한동훈을, 아니, 이승만과 백선엽을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이순신? 이순신은 완전 철저한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반일주의자가 이순신 아니야? 그 정도 다 포함해, 그 정도 다 포함해 갖고 일본이 제일 싫어할 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유언이 뭐였어요? 이순신을 만나면 피하라였어요. 진짜로. 히데요시가 죽을 때 이순신을 만나면 피하라가 유언이야. 맞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던 것 같은데. 유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을 엄청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만큼 일본한테는 정말 원수 아니야, 원수. 윤석열의 친구.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에, 난 사실은 이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 없애줄 줄 알았어. 사실은 지금 이순신 정상은 뭐 없어자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근데 그런 무리 새끼들이 꼭 이런 거 나올 때는 이순신이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이순신을 해? 백선엽이야, 그래야지. 난 여기서 느끼는 게이 보수, 이 인간들도 마음속에, 아유, 이럴 때 이승만은 아니지. 이럴 때 백선엽은 아니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수 유권자들, 보수 지지자들이라든가, 보수 유튜버들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이순신이냐? 우리한테는 백선엽이 있는데, 그래야지. 뭐 이럴 때는 백선엽 얘기를 안 해? 자랑스럽게도 얘기해야지. 지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들고 계속 추켜 세웠던 이승만과 백선엽은 어디 가고, 왜 갑자기 이순신을 데려와? 지네하고 이순신이 어울려? 어울립니까? 거의 뭐 기시다의 푸들같이. 기시다는 바이든의 푸들, 윤석열은 기시다의 푸들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하는 새끼들이 남대없이 무슨 이순신이야.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이게 웃긴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백선엽이나 이승만을 비판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고, 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백선엽, 이승만을 영웅시하는 새끼들이 왜 이럴 때는 갑자기 이순신을 데리고 와갖고 한동훈에 비유할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저것들 속마음에도 있는 무의식인 거예요. 이승만과 백선엽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사실. 우리끼리는 으쌰으쌰 반공이니까, 반공 이념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지들도 부끄러운 거야.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들의. 그래서 요 문제를 그냥 뭐 깊이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웬 갑자기 이순신? 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냥 마지막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 하자면, 여러분, 착한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탁 나와서 여러분들 보험 증서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들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 필요한 이 보장 같은 거 없으면 권해드리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보시고 참 부족하고 허접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수고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오늘 86일차. 네, 앞으로 14일 남았습니다. 2주 열심히 채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위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사물이 월세 2023년 마지막 특위입니다. 우리 월세 특위 분들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물이가 다 아시죠? 우리 더 깊이 10은 슈퍼챗이라든가 이게 다 금지가 됐습니다. 사물이한테 슈퍼챗을 너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물이 라이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슈퍼챗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슈퍼챗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거를 막 죽이지 마시고 라이브로 넘어와서, 사물이 라이브로 넘어와서 과감하게 쏘시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원래는 뒤에 하얀색을 딱 올려놨고 오늘은 하얀색 없이 그냥 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났습니까? 원래는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하얀색 스크린을 항상 올려놓고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내리고 우리 사무실의 원래 모습으로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때요? 뒤에가 그냥 깔끔하게 흰색인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뒤에 원래 배경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는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87일차 방송에서 반드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